좋아하고 신발장이랑 가방 같은 거 걸어놓은 창고입니다. 요 창고가 이제 한 분께서 장난치신 조명입니다.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갈까요? 요게 또 저희 시네마랑 연관되어 있는 게 팬분 픽스분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팝콘으로 된 그 시즌 신발이래요. 그래가지고 시네마랑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고 밥하는 거를 어제 이모한테 배워와가지고 근데 뭐 이모가 하는 방법 알려주긴 했는데 이모가 그 통에 밥 얼마나 넣는지 그거 써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만 있어도 밥 세 공기는 뚝딱 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집밥이 최고네요. 엄마 이모 잘 먹었습니다. 자, 반대를 봅시다. 미역이 벌써 이만큼이나 얼었어. 너무 많이 했나? 픽스들한테도 만든다고 품에셨거든요. 안 보이네? 좋아할 것 같고 일반 생크림 좋아할 것 같은데 전 요거 1번 요거 2번 초코로 갈까? 몇 살이지? 21살인가 이제? 22살이라고? 아 22개 짜란 케이크를 사서 숙소에 숙소 냉장고에 안 보겠지 냉장고? 냉장고에 두면은 갈 것 같습니다. 얼굴 네. 좀 올려드릴게요 살짝. 예, 네, 살짝. 네. 생일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이 브이로그는 하루 아 이틀 정도 브이로그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이번 달 5월 한 달을 이것저것 담아볼 예정입니다. 일본어 수업 때 뵙도록 하죠. 자, 대화 이기ます. 자,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단어. 오키사. 아, 서 네. 자,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오키. 아, 오키 です. 타토에바 나니가 오키 ですか? 기분가 상케 です.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5월에는 참 다양한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로즈데이여가지고 제가 한번 픽스 분들께 장미를 드릴까 해가지고 이걸 사왔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꽃 선물은 받을 때도 기분이 좋고 줄 때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받을 때만큼이나 기분 좋은 게 줄 때인데 예쁜 것 같아요. 냄새 한번 맡아봐요. 아무튼 그냥 오늘 이렇게 꽃 사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안녕. 지금 한 50분? 50분 한 것 같아요. 50분 했는데 아직 이틀 차예요. 가보겠습니다. 응? 운동 이 끝인가? 일단 저 혼자 팔굽혀펴기 몇... 한 100개 정도만 더 하고 갈 것 같습니다. 뿅! 안녕. 오늘 나는 주말에
아침에 운동하고 숙소 청소 좀 하고 여기 회사 와가지고 동생들 밥 사줬습니다. 이펙스 친구들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데뷔하면 또 바빠서 밥도 못 사주고 하니까 시간 있을 때 밥 한번 사줬네요. 인수증 할 때 그게 진짜 너무 좋았었거든요. 막 선배님들이시나 뭐 형들이 와서 먹을 거 주거나 뭐 시켜줄 때 그때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나도 꼭 그 가서 해서 챙겨야 될 후배 친구들 생기면 진짜로 잘 챙겨주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씩 챙겨보려고. 신기하네요 또 이렇게 후배가 생기니까. 아무튼 저는 노래 연습 좀 하다가 이제 숙소로 가볼 것 같습니다. 뺑뺑. 오랜만에 산책을 안 한 지 좀 꽤 됐더라고요. 이렇게 등산은 하고 운동은 자주 하는데 봄 좋은 날씨에 산책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무와 함께 오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브이로그는 또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담길지 되게 궁금했는데 저도 아쉬운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좋은 면은 일단 픽스분들께 다양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너무 일상이어가지고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조금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엔 재미없을 수 있죠. 그래도 재미보다는 그냥 저의 일상을 봐주신 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여기 엄청 커요. 하늘 이쁘네. 잘 안 담기네. 하늘은 이쁜데 폰에 잘 담기지가 않아요. 한번 보정해가지고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아, 혼자 찍기가 어려운 것 같아. 어두워졌는데 이쁘네요. 풍경, 풍경? 색감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에어팟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되네. 에어팟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산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자주자주 산책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은 건 없지만 그래도 영상을 하나하나씩 담아볼게요. 안녕. 오늘은 춤 연습하는 걸 담아볼 겁니다. 매일 승연 댄스 할 때 쓸 안무를 따려고 왔습니다. SF9 선배님의 굿가이라는 안무인데요. 한번 따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와가지고 머리 자르고 아, 앞에서 보고 있네요. 네. 머리 자르고 이제 영통 펜서를 하러 가는데요. 앞에서 계속 보고 있네요. 얼른 영통 펜서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양한 각도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방구를 농구죠, 농구. 농을 꾸미고 있는 대고수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만큼밖에 없었는데 여기 더 늘어났어요. 여기도 이제 귀여운 스티커들로 방마다 보면 이건 저희 안방, 여기도 저희 방, 여기도 저희 방, 여긴 용이 방. 원래 이렇게 브이로그 찍을 때 그게 이뻐야 보정할 때도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워왔죠. 아, 머리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뒷머리 조금만 더 길면 나의 전설의 사건이었던 폼 클렌징입니다. 요거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 드디어 그 축구 결승 브이로그를 챔스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원래는 8강, 4강 영상을 다 담아볼라 했는데 항상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이렇게 결승을 담아볼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생이랑 페이스톡 하면서 찍고 있어가지고 좀 창피하네요. 챔스 결승전은 또 이렇게 밤새서 봐줘야죠. 자, 동생씨 어디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TMI 정보입니다. 결승이 아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승훈팀, 병곤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결승이 아닐 때는 1차전, 2차전을 나눠서 해요. 16강, 8강, 4강 다 1, 2차전 나눠서 하는데 1차전에는 승훈 경기장에서 했으면 2차전에서 병곤 경기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룰이 있는데 결승은 무조건 두 팀 경기장에서 안 한대요. 다른 경기장에서 한다는 TMI입니다. 저게 저런 게 좋아요. 저는 축구를 하다가 감독님들이 이제 선수들이 잘했을 때 막 관객들 보고 막 소리 질러요 이거 하는 게 멋있어요. 리더가 딱 뭔가 하는 느낌. 속보입니다. 이병곤 씨가 팀을 안 바꾸고 유지를 하다가 팀을 바꾼다는 소식입니다. 축구 게임 말하는 겁니다. 네, 이젠 첼시 한 골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 7분을 줬는데 7분은 진짜 많이 준 거거든요. 근데 5분 20초고 1분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에 대반전 드라마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아쉽게 뭔가 많은 걸 담아내진 못했지만 5월 달 브이로그를 한번 제가 쫙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보셨나요? 5월에는 약간 처음 이렇게 한 달 브이로그를 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뭔가 많은 걸 못 찍었지만 6월도 찍습니다. 6월에는 더 새로운 것들을 찍어볼게요. 일단 5월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아무튼 이렇게 5월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6월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